냄새야. 담배 냄새가 막. 야, 어? 컴퓨터 본체 봐봐. 이거 수면실 같은 거 알고? 일단은 이거다 이거. 그래. 야, 일단은 그래픽카드 GTX 1080. 컴퓨터 아무래도 우리 컴퓨터 뜯는 것 같은데. 이게 수면실입니다. 단말로 매입한다. 최신 타입. 컴퓨터. 와, 씨. 컴퓨터 뭔데 진짜. 어. 여기 앉았네. 오, 먹어. 아, 먹어. 티어 몇이고? 롤토체스인가? 그거. 아, 그거 한 거. 그거 한 거. 앉아. 앉아. 听不懂，坐下。오, 오. 니거 니거 저거 주워사 주워사 어? 신호 있네. 몰라 딱 끓였는데 형 볼까요? 뭐 먹는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매년 맞습니다. 이게 다 먹는 건가? 이게 그거네. 컴퓨터 스펙이네. 多少钱? 上网. 야야. 6块, 8块, 10块都有. 你打吧. 시간당 6위안, 8위안, 10위안. 아,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 아, 그래. 아.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컴퓨터 좋은 블럭이 있고 안 좋은 블럭이 있고 그런 거네. 맞네. 아, 제. 네. 뭐랬는데? 아, 이제 생각났다. 뭔데? 리헨 피아오량. 아, 맞다. 피아오량, 피아오량. 시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지. 이거는 컴퓨터가 좋긴 한데 칸막이가 없다, 일단은. 칸막이가. 그리고 흡연석 딱 따로 있고 뭐 이런 건가? 아, 이거 그냥 잡힌다. 이런 거는 이제 유기한.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러네요. 싼 거. 이거 유기한 느낌 나네. 칸막이 없습니다. 그게 약간은 이제 좀 다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게임만 좋은 것도 일단 칸막이가 없어요. 뭐 노스모킹도 있는데 자리에서 다 피고 있긴 합니다. 예. 다 앉아서 다 피고 목캔디와 와우 옆에 이렇게 담배가 담배를 팔고 있네요. 이렇게 게임방에서 담배를 판다라. 여기는 이제 막 비싼 빈 그 컴퓨터는 아닌가 봐, 그죠? 여기는 밑에 본체가 숨어 있는 곳이고. 저는 one hour 多少钱? 9 8. 아, 그럼 8이면 가격 좀 있냐 그래도. 맞죠? 680이라 했지 아까. 와, 저희는 이 PC방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행 후반부에 연변대학교 근처 PC방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거기는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간판 보세요. 사실 PC방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이 PC방에서 놀란 부분이 4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대회 느낌이 나는 좌석이었습니다. 기막히다 진짜. 와, 대회장 같은 느낌. 대회 같다. 대회. 대회장 같다. 이런데 앞에 한 거고. 대회 미친다. 대회 같다. 두 번째는 바로 2인 커플룸. 한국은 법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방처럼 절대 만들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놀라운 거는 안에 침대가 있다는 사실. 아, 여기도 침대 있네. 한 시간에 25? 4200원이네. 진짜. 와, 이 2인방인데 침대까지. 침대값이네. 그러면은 만약에 10시간을 한다 치고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42,000원이거든. 거의 모텔 숙박비. 아, 아, 그래.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 음료나 주전부리, 과일 꼬지류를 넘어 식당 같은 주방과 요리사가 있다는 거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와, 진짜 대박인데 이거. 정신 퀄리티 진짜. 바로 5인 단체방입니다. 아, 이건데. 아, 단체방. 가이마? 아, 좋지.
아 무조건 24네. 무조건 24. 무조건 24시간 해야 된다. 혼자 써도 돼요? 상관없겠지 뭐. 응. 야 남녀가 같이 들어가도 되나 몰라. 응. 어? 남녀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남녀 상관없습니다. 와. 굿 굿 굿. 쉐쉐. 쉐쉐. 같이. 니헨 비어량. 400이면은 67,000원이거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침대가 인형이에요 또. 1인용이 아닙니다 1인용이. 야. 야 근데 그럼 15,000원인데 제대로 따지면은 막 한 17,800원 되는데 4명이서 그게 하루란 말이지. 그치 12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라고. 24시간 가운데 씻을 거 있고 침대 있고 그럼 이제 뭐 먹거리로 매상을 좀 올리겠다. 아 수익을 좀 낸다. 그럼 여기는 뭐 게임하러 오냐 뭐 뭐 딴 거 하러 여기 오는 의도가 약간 흐트러지겠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같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완전히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무슨 뜻이지? 아 조선 조선족 분이세요? 네 조선. 아 그 형 너무 근데... 가격 궁금해 갖고. 가격이요? 네, 다 물어봤어요. 200원 현금 내면은 이거 24시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100원 그거 음료 아니면 먹는 거 음식 서비스로 좀. 우와 100원치를? 100원치요. 와. 여기는 뭐 어떻게? 여기는 5명이 있어. 친구들끼리. 롤 대회 막 롤 연습하고. 기막히다. 손님이 잘 와요? 네. 이쪽 이 방 자주 나가요? 이 방 좀 자주 와요. 그 저 보통 그냥 앉아 있는 데는 얼마예요? 한 시간? 보통 뭐 룸이는 10원이고 그다음에 여기 대회가 같이 보이는데. 그게 15원 하지야. 회원이야. 와, 10원 15원 하는구나. 제일 낮은 게 10원. 제일 낮은 게 10원이고. 가격 대가 좀 있긴 있는데. 아, 근데 그렇구나. 보통 이런 게임 방이 많아요? PC방에? 연결해요. 예. 연결해 이런 좀 그다지 많지 않고. 어, 여기 그럼 좀 좋은 곳이네. 좀 그래요. 대학성 여기네. 아 대학성 여기가. 진짜 이게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친구들끼리 딱 모여서 밤새 롤하면은 이건 뭐 티어 팍팍 오를 느낌. 예? 그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형님들? 자 아무튼 브론즈의 연변 PC방 방문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버스요. 버스 어 아우 따뜻해 추먼? 어? 어 저기 아, 다른 사람한테 아니 여기 버스 한대 바로 가라는 말 아니야? 아 도문 적혀 있네. 어디 어디? 여기 아 맞네. 아 여기 가면 바로 타는 거 봐. 이런 우가 날씨 요령 날씨 요령 아그 기다 아, 다음 거? 다음 거 타야 돼요. 아 사람 꽉 차 있네. 아 도문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다음 거다 이게. 아, 다음 네. 거 네. 올라가십시오. 얼마예요?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요? 아 올라가라고? 아 여기 도문 돼 있네요 여기도. 그래도 그나마 대화 되는 분이 좀 있네. 적재적소에 한 명씩 파견돼 있네. 아. 약간 NPC처럼. 약간 도우미 NPC처럼. 대화 안 돼갖고 이게 힘듭니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아예 묻는 말이니까 가능할 수가 없다 이거. 알아서 한 자리 이거. 세 개 남았어요. 세 명. 한 명 15원 쓱. 15원. 네네네 15원. 둘이 30원. 네 15원 받으면 돼. 아 30원 줘. 아 예예. 저희 한국에서 왔어요. 네. 아, 여행 왔어요. 네. 네. 한국에서 왔어요. 부산이요. 충청도. 어디요? 충청 옥천. 옥천. 어, 이 팀이 들어와서 엄마랑 이거. 그래서 말았지. 손녀예요? 네. 손녀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엄마 집 손녀도. 엄마 아지가 중국 사람입니다. 엄마 아지는 한국 올라가. 아. 어디 도망간다고 네. 도망가고 경하다. 네. 안녕. 예쁘게 생겼네. 그래 중국말도 잘하네요.
대학교 끊었어. 저기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 진짜 NPC가 있다. 국경과 더불어 북한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도문. 출발. 설레는 마음으로 이동해봅니다. 아, 저거는 자는 게 아니고 저 도문을 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도문 맞니? 도문 여기 도문 맞아? 맞아, 여기 맞네. 여기 적혀 있네. 여기 도문 맞아? 잘 보라. 여기 도문 맞니? 여기 도문 맞다. 안 하니? 적혀 있지 않니? 어디서 나온 대사더라 이거? 아, 여기 맞니? 예, 맞습니다. 눈깔 찢어버리기 전에 똑똑히 봐라. 여기 맞아? 예,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이쪽 방향대로 가면은 되지.